최근에 서울 곳곳에서 잇따라 땅거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연희동 땅거짐 사고의 경우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수도관 파손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내 곳곳 땅거짐 위험 지역을 특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거짐 사고의 원인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연희동 땅거짐 사고를 시작으로 지금 서울시 곳곳에서 관련 비슷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독 좀 요즘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크기 4m, 6m 정도, 그리고 깊이가 한 1.5m 정도면은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2주 전에도 지금 부산에서도 굉장히 큰 땅거짐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언주로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지하수위가 변동하는 시기에 더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가 좀 필요하고, 차제에 지하에 대한 안전한 시설물들, 지하의 전체적인 종합 구조, 그리고 이런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좀 차근차근 여쭤보면, 일단 최근에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어떤 사고는 땅거짐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 어떤 사고는 자연치마라고 적혀 있는데 이두 개가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땅거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하의 동공 현상에 의해서, 즉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부터 일정한 하중이 생겨서 아래쪽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땅꺼짐 혹은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반 치마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땅이 그 지반에 의해서 위에서 상부의 어떤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반 치마, 즉 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이 지반 치마인 거고, 그중에 특별한 경우가 땅꺼짐 혹은 싱크홀 혹은 포트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명사고 피해가 있었던 연희동 땅거짐 사고의 경우에 서울시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관 파손이 의심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원인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보통 그렇게 이제 큰 싱크홀 같은 경우는 한세 가지 원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 수도관에서 누수의 현상에 의해서 물과 흙이 한쪽으로 쏠려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점점점 그 싱크홀이 이제 상부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의 인구 밀집이라든지 큰 건물들, 특히 지하철 공사 같은 아주 땅 파기를, 즉 터파기를 깊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싱크홀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런 경우가 보통은 이제 아주 깊게 파는 경우에는 지하수보다 더 깊게 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지하수보다 더 깊게 파 들어가는 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물줄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 낮아지는 부분들에 의해서 일정한 부분에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공사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지하수 관리와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이제 연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 수도관에 대해서 뭐 전면적인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상하 수도관에 의해서 누수 현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변의 공사 현장이 최근에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주변에 관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배수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 있는 빗물을 모아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관로 공사를 한 10m, 지하 한 10m 정도 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로 공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 있어서 이 부분들의 그 연관성이 있는지는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로 주변을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계절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공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마철,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 와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 땅속에 있는 지하 수위가 점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고 다시 네. 비가 그치면은 수위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내려갈 때 빗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토사가 같이 쓸려 나가서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모래 지반이라든지 과거에 매립을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연약 지반이라고 하는 즉 땅의 성분, 땅의 토질의 그 연계성이 느슨해지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물이 찼다가 빠지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들어와서 모래를 채웠다가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 모래사장에 물골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땅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리고 막 비가 그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우리가 보통 한 7월, 8월쯤 끝나지 않습니까? 네. 8월 초쯤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한두 달 사이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당장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하거나 또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10월, 11월 이때 즉 장마가 끝나고 9월부터 한 11월 이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 장마철에 땅꺼짐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앞서 관련해서 서울시도 좀 집중호우가 올 것을 대비해서 뭐 탐사 같은 것도 늘렸다고 하고 지금 그리고 연희동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도 불과 석 달 전에 이미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점검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점검이 5월 달에 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때 발생 점검을 했을 때 주로 탐사 장비가 이제 GPR이라고 하니까 엑스레이 투시선 같은 건데요. 그것은 일단 깊이가 한 4, 5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싱크홀이나 그런 집안 치마의 가능성은 탐사하기가 좀 어렵고 그것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한 3차선에 있었던 그 싱크홀 부분은 1차선에서 검사를 한다고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바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통 해빙기, 즉 3, 4월 달 부분이 조금 위험하고 또 이제 장마철이 끝난 이제 7월 이후에 그 저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령 5월 달에 아래쪽에 한 5m 이상에 있는 싱크홀에 영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그 같은 지역에 있어도 5월 달부터 조금씩 싱크홀이 커지면서 또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아스팔트 바로 밑에까지 싱크홀이 연결이 돼서 이 차량 하중에 의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기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신 지표 투과와 다르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얘기를 보니까 센서를 설치해서 집안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떻게 좀 포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제 깊이 시추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GPR 탐사기는 한 4, 5m 정도가 한계인데 그보다 더 깊이 파서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집안이 움직이는지 혹은 또 지하 수위가 갑자기 변동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땅 속에 있는 집안이나 지하수는 전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집안만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일부는 뭐 찾아낼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권의 범위까지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좀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지하 공간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 지금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전력통신관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그 지하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하 수위 그리고 집안의 특성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집안 위험 지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텐데 2015년부터 그것을 구축한다고 했었지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여져. 예, 상하수도관 같은 뭐 시설분들의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후된 상하수도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그 상태로 두는 겁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예. 이제 폐관들, 쓰지 않는 관들은 지금 그대로 묻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제거를 한다면 그만큼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흙을 넣어서 다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그런 폐관에서 남아있는 물이라든지 남아있는 지하수위가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제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의 그 주변의 상하수도 노후관 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같이 기존에 있었던 폐하수관이나 폐상수관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심에서의 토목공사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습니다.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땅거짐 현상도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의 좀 안전관리 규정을 좀 지켜야 되는 것인지 혹시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2주 전에도 지금 부산 사상구에서 그 지하철 주변에 큰 땅거짐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땅거짐 현상이 며칠 전에 이제 연희동에서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예. 받지 1년에 보통 한 200건 가까이 정도 땅거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틀에 한 꼴 정도는 어딘가에는 땅거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목을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구조물 공사 지하 터파기 지금은 네네. 이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들도 많아 많이 돼 있고 그것도 요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반드시 이 지점이 싱크홀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 지하수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지하수위를 과다하게 손상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집안의 어떤 특징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보다 더 싱크홀에 대한 주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계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부분도 같이 싱크홀에 연결된 집안 지하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법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관련한 많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사고들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앞서 뭐 연희동 사고만 봐도 땅거짐 현상이 있기 전에 도로가 상당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던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거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침하 전에 전조 증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예. 잘 보시면 뭐 어제보다는 이번에 갑자기 이 도로에서 뭐 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좀 내려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불룩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지하수위가 노출이 되거나 상하수도관이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경우가 누수가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뿜어져 나올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게 얼어서 이렇게 불룩 올라올 경우도 있거든요.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녹으면서 이제 그런 공동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평소와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번에도 전조 증상들이 보면은 뭐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차가 달리다가 조금 출렁이는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싱크홀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데도 도로변에 물길이 보인다든지 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출렁거리고 있다든지 저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게 비단 그 조그마한 출렁거림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누구든지 바로 구청이라든지 112, 119에 신고를 하셔서 차량 통제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서로 안전한 도시를 가꾸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번 사고 이후에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이 도로라는 것이 이제 관리 주체가 또 다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렵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좀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난 시점이고요. 지금 올해는 특히 이제 장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쉬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도로 위주로 해서 특히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렇게 지하 매설물들이 많은 지역 또 대형 공사장 주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지금 상이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 주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은 행정당국이 좀 통합된 관리 그리고 통합된 주체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서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